얼마 전 영국 언론은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서 A매치에서 복귀하자마자 그의 코로나 확진서를 제기하면서 그의 심리 상태를 흔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을 둘러싼 소식이 많아질수록 이를 즐기는 선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라면 인간의 멘탈은 살짝 평소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의도적으로 그를 흔드는 영국 언론과 그를 상대했던 상대팀 선수 3명을 동시에 오징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드디어 손흥민의 완벽히 폼을 되찾은 모습으로 한국 팬들의 가슴을 또다시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지난 18일 토트넘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원정에서 뉴캐슬을 상대해 3대2로 신승을 거뒀는데요. 이날 손흥민 선수는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경기장을 마음 놓고 활보했습니다. 경기 앞서 일부 영국 언론들은 손흥민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루머성 소식을 보도하면서 한국 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음성 판단을 받았죠. 사실 이 경기를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영국 언론이 집요하게 그의 선발 출전을 반대하기라도 하듯이 그의 코로나 확진 가능성을 쉴새 없이 보도했기 때문이죠.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지난 15일 선수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토트넘 선수 두 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는데 이런 와중에 토트넘의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일리 호스퍼가 한 프리미어리그 에이전트의 말을 인용해 손흥민과 브라이언 힐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영국의 더 타임스 역시 손흥민은 뉴캐슬전에 선발로 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이 당시 영국의 분위기였습니다. 토트넘은 10월 A매치 기간 손흥민과 해리케인 등 주전급 선수들이 대부분 자국 대표팀에서 A매치 경기를 치렀습니다. 손흥민 역시 한국 대표팀에 합류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시리아전과 이란전에 출전해 두 경기에서 전부 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영국 언론의 이러한 반응이 손흥민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대표팀에 소집되어 A매치를 소화한 것 외에는 별다른 외부 요인이 없는데 한창 폼을 되찾아가는 손흥민의 결장설을 꾸준히 제기하며 손흥민이 코로나에 걸리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기에 충분했죠. 영국 언론의 보도처럼 만약 손흥민 선수가 코로나에 확진됐다면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을지도 모릅니다. 영국 보건당국의 규정에 따라 확진 선수는 열흘간 격리를 시작하는데 토트넘은 그 열흘 동안 뉴캐슬전, UEFA 컨퍼런스 리그 비테세전, 리그 웨스트햄전 등 살인적인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토트넘에서 부동의 에이스로 꼽히는 손흥민 없이 3연전을 치른다는 것은 토트넘에게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뉴캐슬전 이전까지 손흥민은 리그 3골을 넣어 팀내 최다골을 기록 중이었는데 해리케인이 예전과 같은 날카로움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모든 기대를 손흥민 선수가 짊어지고 있었죠. 실제로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9월 A매치 기간에 대표팀에 발탁된 손흥민은 이라크와의 최종 예선 1차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후 7일 레바논과 2차전은 오른쪽 종아리 근육 염좌를 이유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심한 부상은 아니었으나 영국으로 돌아가 바로 경기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결국 11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죠. 그러나 팬들의 예상대로 그가 빠진 상태로 경기를 치른 토트넘은 무기력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은 무려 3대0 완패를 맞봤습니다. 수비 불안에 수비수 자폐 탕당가의 대장까지 겹치며 고전을 면치 못했고 슈팅수에서도 2대18로 완전히 농락당한 경기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3전 전승으로 1위를 달리던 순위도 5위까지 추락했고 무엇보다 팀 사기가 저하됐다는 것이 큰 문제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패배한 후 토트넘 팬들은 제발 손흥민 선수가 돌아와줬으면 좋겠다면서 공식 SNS에는 팬들의 한숨이 끊이질 않았죠. 그의 이탈로 발생한 무기력한 공격력 덕분에 이어진 3대0의 패배는 그를 그리워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팬은 정말 끔찍한 경기라면서 케인, 모우라, 알리 전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소니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적었고 그의 댓글에는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엔진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거나 손흥민이 너무 그립다는 등의 답글이 이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적설 여파로 부진에 빠진 케인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팬은 케인의 결정력과 파괴력은 너무나 훌륭하지만 역습에서는 최악이라면서 빠른 발을 가진 손흥민과 달리 너무 느려 전체적인 팀 속도를 낮춘다고 호평했습니다.
어쨌든 올 시즌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그가 가세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경기가 더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의 복귀를 바라는 팬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 경기 직전까지 손흥민 선수는 중요한 경기마다 골을 터뜨렸습니다. 피튀기는 경기로 잘 알려진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무기력한 토트넘 선수들과는 달리 뭐라도 해보라는 유일한 선수라는 평가와 함께 시즌 3호 골을 기록했고 9월을 코앞에 두고 치른 와포드와의 경기에서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200경기 출전을 달성함과 동시에 프리킥 결승골로 2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프리킥 능력이 상당히 출중함에도 이제껏 손흥민 선수의 골은 대부분 치열한 공방 중에 터졌습니다만 이날은 프리킥으로도 골을 기록했는데요. 시즌 1호 골은 개막전에 터졌습니다. 대단한 골이었죠. 개막전 상대는 다름 아닌 지난 시즌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이날 개막전에는 해리케인 선수가 이적설에 휩싸인 상태로 모든 기대를 손흥민 선수가 짊어진 상태로 출전했는데 개막전인 만큼 양팀에서 엄청난 파상 공세가 이어졌지만 전반까지 양팀의 유효스팅은 제로였습니다. 승부의 균형을 무너뜨린 건 역시 맨시티 킬러로 불리는 손흥민이었죠. 후반 10분 베르바인의 날카로운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약속의 장소로 불리는 페널티 에어리어 오른쪽에서 상대 선수를 따돌리고 왼발로 골을 성공시킵니다. 골키퍼가 손댈 수도 없는 구석으로 꽂아넣었고 그의 골은 결승골로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기마다 골을 터뜨렸던 손흥민이지만 이 기간 중 대단한 기록을 또 하나 경신했습니다. EPL 입성 4년 만에 40골 40도움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쓴 것이죠. EPL에서도 56명의 선수밖에 가지지 못한 타이틀로 공격수로서의 득점력과 팀에 얼마만큼의 헌신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10월 3일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도움 1개를 기록하며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후 이날부로 73골 40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웨인 루니, 램파드, 제라드, 베컴, 긱스, 드록바, 파브레가스 등 전설적인 선수들만 기록했던 40-40 클럽에 당당히 그의 이름도 올려뒀습니다. 1992년 출범해 올해로 29년째를 맞이한 EPL에서 40-40 클럽을 밟은 선수는 손흥민 포함 총 56명의 선수뿐이며 현역은 15명입니다. EPL에서 40골 이상 기록한 선수는 167명이나 되지만 골과 도움을 각각 40개 이상 기록한 선수는 그중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결사 능력과 도움이 능력을 겸비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골대 앞에선 선수는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골을 기록하고 싶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일례로 현재 김민재 선수가 뛰는 페네르바체의 메스트 웨즐 선수는 아스널 시절 54개의 도움을 기록했으나 득점수는 고작 33골에 불과합니다. 영국 대표팀의 에이스이자 손흥민의 동료 선수인 해리케인 역시 166골을 기록했지만 아직 40도움은 돌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가 증명되는 것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코로나 확진설은 단지 설에 불과하다고 알려졌고 뉴캐슬전에 정상적으로 선발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 선발 출전은 한국 팬들뿐 아니라 토트넘 팬들에게도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요. 그 힘이 여지없이 발휘됐습니다. 손흥민은 선발 출전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앞서던 전반 추가 시간 득점포를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이 골 덕분에 3대2로 승리해 리그 2연승으로 5위로 올라섰죠. 전반 추가 시간 케인은 골문을 앞두고 손흥민에게 크로스를 연결했고 손흥민은 거의 태클에 가까운 자세로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그의 심리 상태를 흔들어댔던 언론에 시위라도 하듯이 멋진 골을 터뜨린 것이죠.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을 치르기 위해 대표팀에 소집됐던 그의 체력이 걱정됐으나 그는 지친 기색 없이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이날 골을 기록한 덕분에 그는 리그에서 4골을 기록해 득점 공동 5위로 올라섰고 공동 1위인 모하메드 살라와 제이미 바디를 바짝 추격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날 골은 그동안 부진했던 케인이 만들어준 득점이라 의미가 컸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EPL을 거의 씹어먹다시피 했던 두 명의 선수지만 올 시즌 케인이 이적설에 휩싸이면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습니다만 이날 드디어 합작골이 나오면서 앞으로 두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위에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손흥민 선수의 지난 시즌은 대단했는데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수치로 증명됐습니다. 그의 골 결정력이 수치로 등장한 것이죠. 영국의 The Athletic은 지난 9월 21일 현재 토트넘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흥미로운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이제 5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토트넘에는 엄청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면서 득점의 부재, 창의성 부족, 슈팅을 너무 손쉽게 허용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하게 득점이 너무 적다는 사실이었습니다. 5경기에서 3골밖에 기록하지 못했는데 이는 전체 리그의 최하위권이었죠. 기대 득점값에서도 리그 최하위였는데요.
기대 득점값이란 슈팅 상황, 수비수 배치 등을 고려해 각 슈팅마다 득점으로 연결될 값을 더한 통계를 의미하는데 토트넘은 4.42골로 경기당 한 골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즉, 득점 기회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런 문제점이 제시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20 시즌입니다. 토트넘의 지난 시즌 전체 XG값은 53.8골이었으나 손흥민과 케인의 득점력으로 무려 68골을 기록했죠.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걸출한 공격수를 보유했다는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는 두 선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손흥민을 타겟으로 한 통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손흥민의 XG값은 8.9골에 불과했고 평균 수준이라면 그는 시즌 전체에서 10골 정도만 기록해도 무난했습니다만 손흥민은 무려 17골을 넣었습니다. XG값의 거의 2배를 기록한 것이죠. 이 해당 통계에서 손흥민을 넘어선 선수는 EPL 전체에서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나마 가레스 베일과 제시 링가드 정도가 비교 대상인데 베일은 XG 6.3골보다 4.7골 많은 11골을, 제시 링가드는 XG 3.4골보다 4.7골을 더 넣어 8골을 기록했죠. 이를 두고 디 애슬레틱은 그 어떤 누구도 손흥민의 통계를 앞서지 못한다면서 손흥민처럼 골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해도 그 정도 수준의 모습을 항상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가 부상으로 뛰지 못했던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손흥민이 빠졌을 때 토트넘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됐다면서 기사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선수 중에는 유럽리그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는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이미 월드클래스로 불리는 손흥민 선수는 제외하더라도 EPL 울버햄튼에서 활약 중인 황희찬 선수는 황소같은 저돌함으로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각인되기 시작했고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활약하는 김민재 선수는 단 몇 경기 만에 거대한 벽으로 등장하면서 터키 리그에서도 우리 리그에서는 과분한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형 클럽으로의 이적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죠. 여기에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뛰는 이강인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데뷔골을 기록하더니 엄청난 활약을 펼치지만 감독은 늘 이강인에게 불만을 표합니다. 감독이 기대하는 이강인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의 잠재력이 다 발휘되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그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명의 선수가 영혼까지 끌어올린 잠재력을 발휘해준다면 앞으로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은 2002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